전파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제 뭐 만들지 대충 보고 있어 지금? 고민은 해봤는데요. 제 실력이 아이, 네 실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뭐 실력에 비해 그럴 것도 없어. 뭐 도움 받아갖고 만들면 돼. 그리고 뭐, 야, 그 뭐, 니네가 지금 처음 만들어 보는데, 야, 너다 만들어 그러고 니네한테 다 만들라고 하진 않아. 도와줘야지. 그리고 도와줘야 그나마 좀 쓸만한 게 만들어지지. 그냥 조금 만지다가 부서질 걸, 야, 그건 아니잖니? 그치. 처음 지금 니네가 만들 때도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만드는 거야. 그냥 한번 실심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지 뭐가 아니라, 첫 작품이잖아. 설계부터 내가 해서 만든 첫 작품, 그지? 지난번에 뭐 니네 도마 만든 거 이거는 거의 반제품 만들어진 거 상태로 그냥 니네가 조립만 한 거고, 지금 이건 설계부터 니네가 이제 하는 과정이니까 조금은 이제 그림부터 제대로, 그리고 뭐 재료를 뭘로 할지, 규격을 어떻게 할지, 색깔, 크기 뭐 이런 거 여기다 다 기록을 해서 설계도를 그려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디멘션 라인을 그릴 때도 어느 정도, 그 머릿속에 계속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어디에, 어떤 만큼, 뭐 이런 게 단순한 구조라 그러면 뭐 여기 두 군데, 그 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해주면 되지만 다른 거는 모양이 조금만 달라지면 수치가 어디에 어떻게 필요할지 이거 계산해서 넣어야 돼. 니네가 그리고 니네가 설계하고 니네가 만들 것 같으면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왜냐면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그것조차도 내가 만들다 보면, 이것까지 내가 생각 못했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될 거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직접 만들어 본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가 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설계도를 그려갖고 누군가한테 제작을 의뢰하려면 이건 상황이 또 달라져. 그 사람하고 이 그림이 의사소통이 돼야 되지. 내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했을 때 그게 그 사람도 똑같이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럼 조금 더 레벨업이 돼야 되지. 지금 너희가 구상한 그 물건을 내가 그림으로 표현하려면 가능한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하고, 그랬을 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이 물건이 어떤 모양이냐, 어떤 크기냐에 따라 비율을 정해야 돼, 비율. 어떤 화면으로 내가 그릴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정육면체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그릴 필요 없잖아.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 돼. 여기다 K, 뭐, 이렇게 뚫고, 여기 이쪽에는 뭐, T, 이렇게, 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면, 그러면 이쪽도 그려야 되고, 이쪽도 그려야 되잖아. 그치? 그런 거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먼저 해줘야 돼. 내가 어떤 걸 그리겠다, 어떤 뭘 만들겠다라는 게 결정이 나면, 아, 이거는 여기도 표현해주겠구나. 그러면 몇 개의 뷰가 필요하고, 어떤 각도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 1번이야. 보통은 이판 그대로 살리고 이걸 뒤에다 붙여갖고 스크류 박으면 간단해. 간단해.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굳이 이걸 잘랐어. 잘라서 가운데 넣어서 위아래를 붙인 거야. 그리고 여기 하나만 넣으니까 모양이 안 이뻐. 그래서 한번더 잘랐지, 여기. 그래서 일부러 이 나무를 하나 한번더 잘라서 여기다 갖다 더 넣은 거야. 이건 디자인적 요소지. 이것까지 미리 계산을 해서 설계를 한 거지. 그것도 요것 때문인 거지, 요거. 요 모양 때문에. 요 모양 때문에 일부러 이 위치에 놓고, 이 위치에 놓고, 이것 때문에 이 나무랑 달라. 다른 나무야. 색깔을 달리 하기 위해서 이 나무랑 색깔이 다르고, 이거랑, 이거랑도 달라. 이 나무로 또 다른 나무. 또, 이제 또 디테일한 게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 부분. 이거를, 여기는 각이 져 있잖아. 여기 각이 져 있고, 여기는 각이 없어. 왜냐면 내가 이렇게 잡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야 되니까, 여긴 느낌이 각지면 내가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일부러 깎았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서리를 다 깎았어. 여기는 안 깎았어. 여기만 깎은 거야. 이게 지금 300ml라는 얘기지. 300ml, 네. 200ml. 이렇게 작게 만들어? 아니, 그 제가 집에 재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딱 아, 거기 사이즈에 네 맞게? 맞게 한 거라서 사이즈를 못 재서 제가 상자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제일 웬만한 사이즈더라고요. 300에 200에 200이다. 근데, 자, 일단은, 자, 그림이, 자, 이거를, 니네가 볼 수가 없겠다.
이렇게 보실게. 그림에 이제 비율이 일단 안 맞지. 300에 200에 200이래. 규수 길이가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 지금. 이건 빈 공간이 90인지 얘가 90인지 정해줘야 돼. 얘도 90이고 얘도 90이면 안 들어가야 돼. 공간은 얘보다 넓어야지. 그래서 여기가 70인데. 여긴 그런데 여기만 여기. 여기 판이 커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일직선인데. 어? 그대로 박스 아니야? 그냥 박스 쭉 들어가는 박스? 이거 지금 그림대로 그리면 좁아지다가 넓어지는 이런 박스 아니야? 이런 거.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위로? 위로 튀어나오려고 했었는데. 근데 전혀 튀어나온 게 안 보이잖아, 지금 그림에. 제가 그림이 조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야. 지금 네가 생각한 거랑 그림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지.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네 생각은 위로 이렇게 네 튀어나오게? 네. 그러면 아래는 여기 쏙 들어가고? 네. 아래는 그럼 똑같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여길 더 파야 되잖아.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길 더 파야 되지, 만큼. 네, 그쵸. 여기 그림은 그렇게 안 그려놓고. 아. 나무는 결이 있다고 했잖아. 네. 결대로 이게 팽창을 해. 수축 팽창을 해. 그래서 지금 이게 결이 지금 이거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이렇게 늘어나. 근데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만들면 깨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지금 여기도 이렇게 지 지금. 그러니까 늘어나도 같이 늘어나라고 이렇게 만든 거야. 여기도 이렇게 하잖아. 여기도 이렇게 지. 반대로. 그러면 밑판은 이렇게 되겠지.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 얘는 또 다르지? 얘는 그냥. 얘는 팠어. 이렇게 팠어. 파서 여기에 딱 맞는 합판을 똑같이 깎아서 안에 넣고 못을 박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그냥 이런 거 공부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앉아서 네네네 1cm네 그냥 바닥에 앉아서 미니면 높이가 15인데 이게 2? 네 그럼 13cm인데 10cm 네가 허벅지가 13cm밖에 안 돼?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다 놓을 수도 없는데? 뚫을 것 같은데? 어, 그럼 피스를 내가 잘못했나? 그럼 그건 다시 재볼게요, 제가. 뭘 다시 재? 집에 가서. 뭘 재는데? 이거 높여. 다시 한번 해봐야죠. 앉아서? 네. 아니, 그건 뭘 해보긴. 네 허벅지 두께보다 높아야 되잖아. 네. 그럼 당연히 13보다는 더 커야지. 네 허벅지가 앉았을 때. 출자. 요거밖에 안 되니? 허벅지가? 출자 있어. 무슨 줄자야?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딱 봐도 야 15는 넘어야 돼. 근데 왜 근데 그럼 저렇게 했지? 아니 그 대충 재고 15라고 해놓고 요걸 이래 했으니까 난 요건 계산 안 한 거지. 발이 여기 들어가야 되잖아. 네. 그러면 여기가 15는 돼야 되거든. 아 그러면 여기가 17. 15고 아 그럼 17. 얘가 늘어나야지 17로. 네. 얘가 얘 두께에서 17하면 되잖아. 근데 봐봐. 네. 지금 너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려서 이 두께 계산을 안 했었는데 15 해놨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15인지 요 다리 길이가 15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렸기 때문에. 아. 이래서 딱 앉았다 바닥에 앉았다 그러면 이 정도는 돼야 뭐 이게 되지.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봐. 여기서부터 지금 높이가 이만큼 높은데 허벅지부터. 그러네요. 근데 이 허벅지 딱 닿고 제가 딱 하면 진짜 허벅지 있네요. 다시 아 제가 막상 이게 그리다 보니까 그러면 길쭉한 박스네 서랍을 길쭉하게 예, 예. 그걸 생각하고 아 그래가지고 여기는 약간 튀어나오게 하고 아니 야 그러면 예. 이것도 없어야지 이거 이것도 없어야지 이거 없어야지 아 맞네요 여기도 없애야겠지 그러면 여기도 없애고 그리고 요거는 있어야지 이렇게 요건 하나는 있어야 되고 이걸 그릴 이유가 없지 이거 14, 17이면 예. 여기보다 여기 3cm 긴 건데 예 기른 거예요
그치. 근데 이 그림상으로는 이게 직육면체, 직육면체가 그렇지 보여. 그러면 여기에 두 배처럼 보이거든. 그러면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옆으로 긴 서랍이지? 긴 서랍. 두 개. 예. 맞지? 예. 그 그림은 직육면체 서랍 두 개야. 17cm에 이 두께, 이 두께 다 계산하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이게 1cm. 이게 1cm짜리다 그러면 3cm 빼야 되잖아. 그지? 그럼 14cm를 둘로 나눠야 되고 여유 공간까지 생각하면 한 서랍 한 개당 높이가 6cm 그리고 여기 이쪽도 1cm씩 빼면 12니까 6cm, 11cm. 서랍이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거의 요거의 두 배, 요 정도 되는. 요렇게 생긴 서랍. 맞아? 무슨 보석함이야? 약간 쬐끄만한 서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작으려나? 근데 봐봐. 좀 이렇게 돼갖고 이 서랍을 또 나무 두 개가 있잖아. 네. 이만큼 이만큼 또 들어가잖아. 그럼 6cm가 아니라 서랍 안의 공간은 뭐 4cm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요 정도 공간, 요만한 서랍 공간 가지고 뭘 할 거니? 예상치 못한 이게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잖아 지금.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원근감이 안 느껴지는 거야. 그림이 어색한 그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보다 이게 짧아야지. 위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200이면 이게 이만큼 있어. 이게 여기로 와서 여기서 그려야지 이렇게. 그치? 이게 이렇게 그려야지 차라리.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와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잖아. 그치? 쑥. 이거 다 필요 없고, 다 지워야지, 이거. 네. 이 선 자체를 지워야 돼. 선 자체를 하나. 그러면 여기도 이것도 지우고, 지우고. 요렇게 그냥. 지금 요 부분, 요런 거 얘기하는 건데, 밑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밑판과 연결되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그리면 이 옆판이 이쪽에 연결되는 거다 이 뜻이잖아. 그러면 높이 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요 두께를 이제 디멘션 라인으로 표시를 하겠다 싶으면 여기서 선을 그으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지 이렇게. 18mm 이렇게. 밀리미터는 쓸 필요 없고 다 밀리미터는 공통이니까. 여기 안으로 이렇게 끄집어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거버리니까 이 선이 디멘션 라인인지 이 아웃라인인지 구분이 안 돼. 너도 헷갈릴 수 있어. 이 저 도면 가지고 나중에 만들려고. 그래서 밖에다가 그려줘야 돼. 밖에다가. 그리고 모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나무로 이걸 전체를 다 만들겠다 그랬으면 이 두께는 표시 안 해줘도 돼. 다 똑같으니까. 그치? 두께는 표시 안 해도 돼. 다 똑같으니까. 그러면 다 18mm다. 이렇게 써주면 돼. 단, 여기서부터 이제 요 길이는 측정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걸 측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몇 mm다. 이걸 표시해줘야 되고, 이쪽은 여기가 아니라 여길 표시해줘야 되지. 이렇게. 여기서 몇 mm. 아니면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여기까지 표기를 해줘도 되기는 해. 그렇게 되기는 해. 그럼 이제, 표기랑 재단이랑은 다르게 해야 되지, 이제, 그렇게 할 때. 요걸 빼고 재단해야 되니까, 재단할 때. 그걸 감수해서 표시를 해줘야지. 네. 지금 요 각도랑 안 맞지? 그런가요? 안 맞아. 이 각도가 이 각도보다 더 급하잖아. 요 각도랑 맞아야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 그리고 90, 여기가 90인데, 여기가 70이라는 얘기는 뭐야?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90인데 이게 70이래. 이게 더 긴데. 그치. 전체가 90이고 10 더해서 여기 70이다. 그래도 그림이 이상한 거 봐. 90보다 70 더 길어. 어떻게 그려야지?
그러니까 이게 폭이 더 폭이도 좁아야 되지. 어떻게 좁아야 되나? 아니가 이게 더 좁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여기 봐, 여기에 들어갈 건데 지금 이건 이 그림만 보면 옆으로 폭이 긴 서랍 같잖아. 아직. 이런 거를 난 좀 충격인 게 이거 이번에 이거 가르치면서. 네. 대한민국 교육의 충격. 이게 난 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얘가 나은 거였어. 제일 낫죠. 유학원까지 그럼. 아니 이게 아, 왜 이걸 안 그려 이거. 그럼 얘는 이거 여기서 아니, 이거 한. 아 이걸 그려 내려주면 되는 거야? 아니지, 이렇게 해서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 아니, 그럼 이쪽에 있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점으로 해야 되는 거야? 아, 점 필요 없지. 보이는 것만 하면 되잖아. 저기서 아. 내려와서 이 길이만큼 여기서 시작해주면 되잖아. 네. 그러면 이만큼만 그려주면 주면 되지, 이렇게. 그림 진짜 잘 그리신다. 그치. 야, 진짜 잘 그리신다. 아, 미쳐, 이게. 어 그림 진짜 아니 그리신다. 여기랑 똑같잖아. 여기다가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아니 그림 진짜 잘 그리시네. 잠시만요. 아니, 유튜브에 이런 것도 올리셔도 돼요 진짜. 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에 이만큼 내려오는 뭐가 있든지 아니면 아. 이렇게 해서 둘이 연결을 하든지. 왜 다리가 아. 이리로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또 부러질 수가 있어서 이쪽도 보강을 해주는 게 좋아. 그래서 다리가 들어갈 걸 계산하면 여기를 33 필요하다는 얘기는 여기를 33으로 해야 돼.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이걸 없애고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도 그림 그리는 거랑 연관이 있어. 왜냐면 물건을 입체감 있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공간을 그대로 인지해서 이제 조립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치? 그게 머릿속 그대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미술적 감각과 기계적 감각이 별개가 아니야. 그래서 같이 키워야 돼, 이 능력을. 왜 그러면 한기용 가면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해보는 게 니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